속보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의 출현 가능성으로 동북아의 해상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라오스 자연공원의 이름입니다. 현재 두 개의 열대우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98호 열대우란은 현재 동경 137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 괌 북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또 다른 열대우란 90W입니다. 이 90W 열대우란은 현재 동경 154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 폼페이섬 먼 북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 GFS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11호 태풍 힌남노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기상청 GFS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추측을 해보면 90호 열대요란이 11호 태풍 힌남노로 발달할 경우 매우 강력한 대형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큰 강풍 반경을 가지고 있기에 한반도 남부 해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서 또다시 대형 태풍이 한반도 근처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계속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은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또한 이동 경로는 보편적으로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부메랑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태풍의 눈알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태풍의 오른쪽에 있으면 피해가 클 수 있으며 가장 안 좋은 경우가 한국의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서 대형 태풍으로 예측되는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곧 수확할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